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룻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간증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는 길을 온전히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지식과 지혜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 영이신 말씀이니 이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1983년 6월 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영 방송인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국으로 방영을 했었는데요. 이 이산 가족 찾기는 돌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약 5개월가량 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서 생인 이별을 하고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60년이라는 거의 가까운 세월들을 서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원망하며 슬퍼하며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았습니다. 그 이산 가족이 약 천만 명가량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산 가족들이 일제히 이 프로그램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엽서를 보내고 하여서 한국 전투에 마치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어졌는데요. 그 당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 국민이 울었다. 아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아나운서가 사용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재회에 성공한 상봉에 성공한 가족들이 약 만여 가정이 있었답니다. 약 만여 명에 이르는 가정이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재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이나 생이별하여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여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끌어안고는 눈물로써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 그것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개월이 흐르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회에 성공하고 상봉한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눈물로써 감격의 상봉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다시 서로를 왕래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막상 또 만나보니까 막상 만나서 처음 몇 번은 정말 감동의 소용돌이였죠. 감동 속에서 이렇게 다시 만난 건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거듭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 삶의 그 방식 등등이 다름으로 인해 부닥치게 되었고 또 생활 수준이 서로 사는 생활 수준이 예를 들어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보니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다. 이러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가족이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하면 아주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난한 가족들은 점점 이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먹을 수만 없고 우리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만나는 것을 주춤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쁜 사례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가족이 다시 만난 그 상봉한 가족에게 좀 여유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를 부탁했답니다. 조금 도움을 구하였더니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빌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 다시 이 가족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했었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버리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나보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점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서 만나는 게 즐겁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만나는 게 성가시게 된 것이 돼버리고 자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 기대감에 부풀었었던 이 재회가 막상 만나보니 실망감이 넘치는 재회로 끝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가족들은 극히 적답니다.
무언가?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난 안 그런 건데, 난 안 그럴 텐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틀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한계에 부닥치면, 현실에 부닥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손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슬아슬한 한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두가 갖고 있는 기분, 감정, 이것을 초월하여서 나는 특별히 틀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도 똑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살아계신 채로 하늘에 올려지신 그 마지막 모습까지 제자들이 지켜본 그 장소이지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고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약 500여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은 지금 보니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한 채 제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흥미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도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됐지. 보긴 보았으나 이 이상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이상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한 채, 지키려 하지 않은 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매한가지였다는 것,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죠.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 목수와 마리아의 요셉,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더 이상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반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주다라고 생각하여 주여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오 주여라고 부르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제자들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제자의 이름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견고한 신앙이 없이 저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가량을 지냈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체포당하는 순간을 목격한 뒤 순간에 잠시 잠깐은 믿음이 있었지만 금세 또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전에는 주, 이분은 주님이다 라고 반사적으로 행동하여 3년 6개월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막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을 때 십자가는 극형이었죠. 그 극형을 예수께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실망하고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행하였지요.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입술을 벌려 저주하는 말을 하였지요. 나는 관계없습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저주의 말까지 사용하며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을 때에 막상 그렇게 되니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고 조금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받겠구나, 내가 손해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마음껏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오 주여 라고 말하며 3년 6개월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찰나의 물거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죽겠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는 있었지만 실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꿈 같은 이야기냐,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먼저 중요하지, 일단 내 생명을 먼저 보존하자, 먼저 지키자, 내가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은 우리도 같이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제자들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그 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렇지만 시간은 흘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3일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3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날 아침, 즉 3일날 아침 미명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버렸죠. 이것은 이 광경을 목격한 또한 이 광경을 보고 그 사실을 전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와주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로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빠르게 합당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건 유령이었죠.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생각하였더니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뼈와 살이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놀랐지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막상 또 중요한 때가 되면 다시 유혹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죠. 부활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았던 열두 제자들도 부활 주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놀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예전에 물고기 잡는 그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감동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고백에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계속 그 고백을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거듭난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또 제대로 속아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고백을 하여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아,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이 자녀가, 이 주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흥분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고백이 진실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충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반사적으로 감각적으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주님이 고백을 한 이 사람이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손 꼭 붙잡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도 헛수고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됐던 사람도 있었죠. 자, 그래도요. 그래도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제가 다 믿었다면은 저는 벌써 벤츠만 5대가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 아주 은혜 받아서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타시는 차가 왜 저렇게 낡은 봉고차입니까? 제가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 목사님 차를 한 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만에 지금 빚을 지금 할부로 차를 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낡은 중고차를 사서 이게 차가 중간중간 달리다가 엔진이 끊깁니다. 이런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보고는 눈물 흘리면서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너무 정말 목사님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얼굴로 목사님 내년 봄에는 제가 목사님 새 차 뽑아드릴 겁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는 차 이름을 막 대면서 뭐 렉서스를 사드리겠다, 벤츠를 사드리겠다. 제가 그 말을 믿었다면은 제가 상처받겠죠?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을.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기뻐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혹시 사줄 것 같아갖고 기대하면은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증거를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 나의 주님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도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 받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은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즉흥적인 생각, 감각적인 생각에 고백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수준의 그런 고백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백은 결과적으로 물거품처럼 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부의 일로 돌아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3년 6개월 공부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빵을 떼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침을 튀기실 때 그 침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자 권능이 일본어 성경으로는 권위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받는다. 아멘. 권위와 능력. 자, 근데 권위는 생각 안 하고 능력만 생각하니까 곤란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만 바랍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그냥 능력만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그 능력만 조금 빌렸으면 좋겠다. 이 능력이 좋으십니까? 혹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위에 권위가 임하고 즉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는 정답 알아요 하는 분들이시죠? 그래도 저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먼저 자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 신분에서 나오는 그 입장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 내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빌린 힘 그런 게 아니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은 입장입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 왕자가 태어났다. 왕자가 태어나면 처음 태어났을 땐 아기이지요. 아기이니까 간단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기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왕의 왕자가 태어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시종장이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종장이 어른이니까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죠. 그러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하는 자는 왕자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아기를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도 권위에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 능력만 있으면 좋겠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거는요, 구하라고 말 안 해도 밤새도록 구합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읽어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은요, 나에게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냐면은 능력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필요한 때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만을 바랍니다. 그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은사만 바라니까 믿음이 기복신앙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주 기뻐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지만 이상적인 교회들이 없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홍수 안에는 생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면은요, 홍수가 범람하면 물이 넘쳐나죠. 홍수가 범람하면 물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지만 생수가 없습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막상 물이 많기는 한데 홍수가 나면 물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물이 많기는 많은데 마실 만한 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구하고 사모하는 믿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저 돈이 들어오면, 돈이 보이면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죠. 돈 다 쓸 때까지 방탕한 아들처럼 말입니다. 여유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힘이 다 없어지면 아, 내 인생 피곤하고 지치다. 교회 가자. 실패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부자가 오면은 모두가 신자들이 슬픈 얼굴로 혹시 날 도와주지는 않을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보고는 무언가 도움받을까? 이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에는 없는,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먼저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이런 만약에 이게 금덩어리라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나를,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안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오늘 8절에서 읽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번쩍번쩍하는 금이면은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국분들 죄송하지만, 먼저 제가 죄송하다고 했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오신 한국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요 만션이 10개 있어요. 맨션 10개 있어요. 아니 왜 한국에 맨션 10개 있는 걸 자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한국 가면요 집이 10채 있어요,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요 한국에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입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내 소유, 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윤택하며 더 희망이 넘치며 더 건강해져 있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저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의 희망을 잃은 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까지 이르러 보고 희망을 다 버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한국의 모 대학교의 교수로서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후에 내 인생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70세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없었던 희망이, 그것도 영원토록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술을 마셔도 저의 화제거리는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화장실 가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의 화제거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꽉 차서 술을 마시면서도 우리 사모님하고 술을 마시면 얼마나 부드러운 여성이 되는지 새벽 3시까지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술 마시다가 안주가 생각나는데 두부찌개 먹고 싶다 하면은 얼마나 금세 만들어주는지 같이 술 마시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화제거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완전히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믿음으로 의식하고 있을 때 이야기이죠. 아멘 되십니까? 왕은요, 임금은 어디를 가도 위축되지 않지요. 그 신분이 왕이니까. 그러나 그 밑에 신하들은 자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신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임금의 신분, 왕의 신분과 왕을 섬기는 종들의 신분의 입장의 차이가 틀려지지요. 왕은 내가 어느 곳을 가건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어딜 가도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어딘가를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허가를 받아야죠. 왕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두려워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들통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분의 차이란 권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정해진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셔도 들어도 흘려버리고 막상 그 길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지함으로 인해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겼었을 때 지자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지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면 부탁하셨느냐면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즉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저런 동네에 가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혹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헛것이다. 헛수고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오직 성령을 먼저 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양, 자신의 신분을 확립시키고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할렐루야.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확실하게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 이것이 이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면 능력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면 능력은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뿐입니다. 이것은 약속되어진 표적이지요. 표적과 본체는 틀립니다. 본체와 그림자는 틀리죠. 표적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본체가 있고 그 본체가 움직일 때에 그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는 그림자가 있지요. 본체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있으면 이 권위가 움직일 때마다, 이 본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림자와 같이 뒤따라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지 이것은 본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와 같이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과 그림자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림자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제가 사모님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겠죠? 제가 그림자 같은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야기를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림자는 각도에 따라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본체가 있으면은 그게 더 중요하지요. 표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본체는 단 한순간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영원토록 견고히 있어야 할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체인 여러분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언가를 하고자 생각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롯 유다처럼 그림자를 추구하다가 본체를 잃어버리는, 스스로 자살하고만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길을 걷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늘 지켜나가면서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은혜를 때때로 받고 때때마다 받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한 크리스천이 되어도 크리스천이 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해 있으면 사실은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흥이 깨진 것처럼, 내가 왜 이걸 그렇게 소망했을까? 우리 사모님은 옛날에 위스키를요 얼마나 잘 마셨는지, 그러나 지금은 위스키를 생각하고도 싶지 않답니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좋아했었지? 자, 성령으로 내 본체가 정립되어졌더니 옛날에 그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리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좋아했을까?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자, 나는 마음이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있다면 자 보여주십시오. 보일 수가 없는 마음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마음이 있다는 건 믿으시죠? 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음을 믿으시지요? 자, 여러분들의 영혼,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밤에는 코 골면서 잠자고 8시간 자도, 여러분 8시간 자도요 오히려 피곤합니다. 육신이 차라리 그 8시간 중에 2시간이라도 따로 떼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잔다면 눈에 띄게 몸이 바뀔 겁니다. 아니, 5시간밖에 못 자는데 7시간 잤을 때보다 몸이 더 가볍네. 몸이 가뿐하네.
몸이 더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진 느낌이 든다. 왜 이럴까? 아,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게, 내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전화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계속 얘기하죠. 묻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기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쁨을 받게 되면 1번 안에만 있을 수가 없죠. 어디든 가서, 어디든 가서 예수님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EMC 신학교 여러분들은, 신학생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 얼굴 색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한 사람은 변질되기도 했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만져본 것, 내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그 증언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성령 없는 크리스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 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생기게 됩니다. 체험이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치도 않기 때문에 구해봤자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요,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부활이 있는 것, 간증과 사후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마귀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니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인생을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처음에는 죽이는 데 동조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양쪽 다 구별해 비교해 보았더니 기독교의 특징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 안에 없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혹은 입사한 처음 시기에 여러분들의 청춘이 꽃피던 시절 좋았죠. 그러나 만약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꽃피는 청춘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지금이 있어야 하고 내일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고 헛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육신이 마비된 상태랄지라도 그래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이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 사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막상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로 변화되었고 그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야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었겠지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부활을 구하고 없는 부활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버린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된 사람들이었겠지 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했었겠지 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어도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해 그 당시에 고위 관료직들에게 의하여 심판받게 되었고 재판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끝날 인생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이렇게 눈이 열립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늘 올리워지신 예수님,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26년 전에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갈 정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성공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는 참 즐거웠습니다. 제 앞으로 인생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 교수로서 유유자적이 살면 되고 보너스도요. 어떤 보너스를 받았냐면 받게 되냐면 회사원들이 받는 두 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서를 쓰거나 기업에 가서 또 일본어를 가르치면 수업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돈벌이가 없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 없었고 그 인생길이 정해졌었을 때 하나님은 순간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0년 뒤에 너는 어떠니? 40년 뒤에 너는 어떠니? 제 인생의 끝이 보였을 때에 한계가 보였고 가슴이 꽉 찼었던 것이 이제는 공허해져 버렸습니다. 술을 마셔도 의미가 없고 담배를 펴도 의미가 없고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아직까지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났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때 저의 눈이 열렸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소망보다 지금의 소망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망으로 차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주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지금 가슴이 타오르고 있는지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열정으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가 허풍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정말 가짜라면은 만약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았을 때 아 이것은 가짜구나라는 게 바로 판명될 겁니다. 만일 이게 가짜였다면 이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길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체험하였고 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육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준 안에서만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 지금까지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누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지게 되고 누군가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아침 10시에 도서관에 가서는 밤 8시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하느라고 도서관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할 때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먹고 마셨습니다. 공부는 한 달에 다 합쳐서 공부한 시간은 일주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대충대충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쉬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월요일은 목사님들 쉬시죠? 라고 하시는데 쉴 때 죄송한데요 라고 저에게 전화 걸어오는데 아니요 저는 월요일날 쉰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26년이네요. 이 아버지상은 자주 방학이지만 저는 26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행사가 아무것도 없는 월요일이라 할지라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이 있는 게 더 기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더 기쁩니다. 정말로.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전화로 메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실 때 저는 그것에 대답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 목사님 이 밤에 죄송해요 피곤하시죠?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엔돌핀이 무한대로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부활 후의 인생까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저는 제 육신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분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별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그릇에 따라 내가 성령에 어떻게 충만함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이런 목사님의 조금 듣기 어려운 이야기 설교가 있으면 마음에 갈등이 울리고 들어오고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부분만큼은 육의 생각이 치켜들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이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텐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의 교회들이 핍박하고 질투합니다. 왜 교회가 하는 일,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반대합니까?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화감을 느낍니다. 저는 큐슈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던 어떤 스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우에노 공원에 우리의 전도 집회를 보고 오히려 스님들이 칭찬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란 분들이 괴롭혔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들과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대로 가면은요 반대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육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후의 세계까지 전하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반발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대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신 목사님보다도 더 뜨겁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저보다도 더 많이 잘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입에 넣고 다 씹기도 전에 두 개, 세 개 입에 계속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부지상 같이 말입니다. 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맛을 느꼈으니 맛을 알았으니 맛있으니 많이 먹어야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점점 더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할 수만 있거든 교회하고는 인연을 조금 너무 가깝게 하지 않고 교회에 너무 가깝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한 발짝 뒤로 좀 빠져 있고 지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요이통 하면은 얼른 교회에서 뛰쳐나갈 수 있게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요이통 할까? 얼른 목사님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나는 얼른 튀어가야지 세상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500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했던 자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다른 것들 전해봐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먼저 성령을 전하고 상대방이 그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육신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그 육의 것이 허무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찬양 예배 때 남으세요 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히 찬양까지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감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아직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죠. 저 같은 음치도 저는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오직 간구하는 자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순간 사탄적인 생각이 머리를 치켜 세웁니다. 아, 좀 쉬면서 하지. 좀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이제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사탄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되어져 있는지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렸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정말 구렁텅이까지 빠졌던 사람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 분이 있죠. 지금은요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사기상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욕을 많이 했었답니다.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목사가 나쁘다 하고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받게 되었더니 지금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물과 기름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 없죠. 자, 우리가 기름과 섞이고 싶으면 우리가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으면 육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능력도 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것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살았던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